안녕하세요. 등털이 서 있나요, 지금? 등털이 조금 서 있어요. 예, 예. 등털이 조금 서 있어요. 여기 안전문을 왜 안 하셨어요? 아, 집에 사람이 거의 안 불러가지고 현관문 왔다 갔다 할 일이 별로 없으시니까. 그래도 혹시 뭐 택배물을 가시시라는 오시면은. 아, 택배 무조건 밖에, 문 밖에 놓고 가요. 문 밖에 놓고 가게 하게? 아. 저 방 안에 보니까 울타리가 하나 있거든요? 아, 네, 울타리. 예, 형님하고 도현 씨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걔를 풀러봤을 때 실제로 점프하는지 볼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가까이 와보세요. 아니, 이거 볼 때부터 띠라 안 보게. 그 확실히 움직이지 않게만 딱 고정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줄 한번 놔볼까요? 줄 놓으면 또 괜찮은 게들이 있어서. 자, 이렇게 해요. 줄을 한번 놔보세요. 줄러서. 점프를 하는데. 점프하는구나. 보호자님이 다른 곳으로 가보시라 해볼까요? 보호자님이 조심스럽게 현관 밖으로 나가보세요. 얘가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예, 불러가지고. 꼬미야, 언니 간다. 예, 그렇죠, 그렇죠. 꼬미야. 꼬미, 안녕. 꼬미, 안녕. 안녕. 와우. 네. 보호자를 두리번 보긴 하는구나. 네. 흥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와, 근데 진짜 많이 지낸다. 내 입에 거품을 물었어. 벌써 거품을 물었어요. 아이고. 사르라 살짝 먹여볼게요. 네네. 먹나. 아주 그리 먹네. 아주 그리 먹네. 먹기는 미안. 해요? 먹어요. 다시 짖네. 아이고, 이거 참나. 보호자가 없는데도 저렇게 짖는다라는 거는 두렵고 무서워서 달려드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지금 물 먹고 다시 짖네. 엄청 짖는구나. 보호자님 이제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호자님 들어오시면 직접 통제를 한번 해서 조용히 시킬 수 있는지 한번 그렇지. 물어봐 주세요. 보호자님 오시니까 네. 더 심해졌나 혹시? 통제를 하시면서 얘를 좀 조용히 시켜보세요. 조용히 하라고 그럴 거야. 꼬미. 조용히 하라고. 꿈이 조용. 꿈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짖으면 보호자님 어떻게 통제를 하세요? 아, 눈을 일단. 아, 눈을. 못 보게. 어, 눈을 못 보게 하는구나. 그럼 좀 조용해집니까? 네, 잠깐. 잠깐. 아니 근데 꼬미도 힘들겠어요. 무슨 짖으려 해가지고. 아 저기. 왜? 울어요? 전국에서 빵. 웃으셔요? 웃어요? 왜 웃어요? 예? 왜 우시는 거야? 미안하기도 하고. 아니야. 죄송해요. 아니. 저희는 뭐 신경 안 써요. 고쳐야죠. 중간에 아까 물 한 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간식도 몇 개 먹고 했어요. 아 진짜요? 당황하셨구나.
지금 뭐뭐뭐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람들한테 짖는 거. 짖는 거? 짖을 수 있는데 뭐 너무 죽일 듯이 짖어가지고. 아, 그래서 너무 심하게 짖는 거. 심지어 물려고 하니까. 물려고 하는 거, 입질하려고 하는 거. 형님, 재밌는 게 있어요. 형님하고 보호자하고 대화를 하는 사이에 개가 짖지 않아요. 우리가 대화를 하니까 짖질 않아요, 그죠? 지금 경계를 많이 풀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또 공격해가지고. 형님, 입마개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입마개를 한번 해달라고 해볼까요? 나오면 어떡해요? 너무해. 나는 뭘 어떻게 해주시려는 줄 알았어. 그냥 가시던데. 아니, 걔가 덤비니까. 기다려. 입마개 할 때는 어때요? 내 가만히 잘 있어. 잘 있어요? 너 나오세요. 야, 복면 불독이다. 복면 불독이야. 우리가 한번 만져볼까요, 줄을? 네. 천천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줄만 슬쩍. 조심히. 알았어. 어휴, 쟤네들 점프까지 하는데, 점프까지 하는구나, 쟤. 야, 보통이 아니네. 점프까지 하는구나. 또 우리 프리체 불도 제가 더 전공이에요. 한 7년, 8년 키웠어요. 예, 제가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신뢰해달라, 이런. 신뢰해달라는 거예요. 신뢰해서. 입마개 하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자, 어휴, 형님 잘 피했다. 입마개 하니까. 야, 아니 제가 테스트 해보려고 했는데. 아이고야, 손 들어오는구나. 예, 손이 훅 들어오네요. 야, 이. 오. 어떡해. 왜. 괜찮아. 괜찮다고. 안 괜찮아. 왜요, 선배님? 잘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형님이 하는 것처럼 반격하지 않고 이렇게 무반응으로 하고 있는 게 또 하나의 교육이기도 해요. 만약에 여기서 반격을 하게 되면은 더 싸우게 되죠. 예, 맞아요. 멈추긴 하겠지만 나중에는 더 먼저 더 세게 빨리 달려들기 때문에 네, 잘하셨어요. 잘 하시고 있어요.